사장님 생각했죠. 자, 저글링 저글링 코이가 됐어요 거의. 자, 숫자 면에서 주인천에서 저글링이 압도를 하고 있어요. 아하, 이거 크죠. 이 초반에 이 저글링, 많은 저글링이 잃는다는 거는 상당히 크죠. 네. 아, 지금 정현주 선수 계속 도망가면서 계속 저글링을 잃고 있어요. 아, 저글링 거의 잃었어요. 도시원 뭐 3마리 남았는데, 뭐 지금 주인천 선수의 저글링은 거의 3부대 가까이 되죠? 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3마리 들어온 것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과연? 지금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그 잠깐 사이에. 네, 주인 선수 뭐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드론 한 마리도 안 잡히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정 선수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좀 안쪽에서 작업을 좀 해줄 텐데. 예, 아, 저거는 맞을 텐데 것 같아요. 도망 나왔어요. 서치는 된 상태고. 아, 지금 정 선수 두 챔버를 돌리네요. 네. 아주 올바른 선택이죠, 지금 같은 경우. 본진 3회철의 투 챔버. 자신이 약간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네. 3회철로 일단 같이 하고 투 챔버를 돌려서 업에서 일단 승부를 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인천도 본인 3회철에다가 멀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뽑고 있고. 예, 뭐 주인선수의 센터 쪽에 지금 모여있는데요. 주인선수의 필요 이상으로 지금 스콜지를 많이 뽑고 있어요. 네. 상대방은 스콜지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스콜지를 뽑고 있죠. 자, 투 챔버에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주인선수의 저글링이 업이 됐나요, 지금? 자, 아, 일단 1업 상태의 저글링이 입구 쪽에 들어왔는데요. 네, 비슷한 숫자인데 언덕에 싸우는 정윤 선수가 약간은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 양 선수 똑같은 1업 아닙니까? 공격 1업.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정윤 선수의 저글링이. 들어오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후반에 업에서 압도적인 정윤 선수가 약간 저글링 싸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자, 앞마당이 오픈이 됐고요. 예, 과연 이 지금 지금 뭐 과감하게 오버로드 잡으면서 들어오네요. 아, 또 잡혔다. 다시 또 오버로드. 아, 일단은 끝까지 들어와 보고. 예, 투 챔버 일단 봤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주인천 선수 투 챔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챔버 한 개인데. 예, 지금은 상당히 많아요. 드론 한 달 받기 때문에 엄청 많죠.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죠 지금. 자, 지금 저글링 숫자가 엄청 많은데요. 와, 정말 많죠. 정 선수는 그렇지만은 지금 앞마당 멀티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가스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 저글링 그 후원 부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준신 선수 지금 입구 쪽에는 엄청난 많은 지금 저글링이. 네, 접점. 아,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죠 무리하게. 준 선수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다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자, 굉장한 수의 저글링 컨트롤도 대단합니다, 양 선수. 아, 준 선수 무탈을 뽑네요. 자, 저렇게 많은 스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무탈을 뽑는다. 지금 이 무탈이 승부의 관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윤 선수는 지금 꿈의 저글링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스콜지라는 걸 알고서 저글링만 꾸준히 뽑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입구 쪽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예, 뭐 지금 업은 일단 한 단계 앞서 있는 것 같지만요. 네. 돌파하긴 힘들죠. 자, 수비 업도 됐죠. 아, 역시 또 같아졌네요. 업이 똑같아졌네요. 역시 준신 선수의 업이 상당히 초반에 빨랐기 때문에요. 네. 1, 2 챔버로 돌리는 정윤 선수지만 업 상태가 비슷하네요. 네. 자, 다시 공격 2업을 하고 있고 계속 저글링만 뽑고 있어요 지금. 정윤 선수 지금 아쉽죠. 무탈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정말 타격이 큽니다. 네, 지금 무탈을 계속 뽑고 있는 준신 선수. 아, 무섭습니다 아주. 예, 이제는 자, 일단은 입구를 뚫고 나옵니다 정윤 선수. 예, 결국엔 뚫었다고 하지만 지금 정윤 선수의 가스 보유량은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무탈이 심하게 모이기 시작하면 이 스콜드를 잡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지금 정윤 선수, 주인 선수가 무탈이 많고요. 스콜드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무탈 이제 확인을 하죠. 정윤 선수, 아, 무탈이구나 하면서 돌아갈 예, 텐데. 스콜드가 나왔는데요. 예, 다 잡혔죠. 스콜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저글링이 피가 끄면 안 되는데요. 저글링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말이죠, 정윤 선수. 예, 자, 입구를 뚫을 수 있나요? 성쿵과 스포, 와, 방어진 좋죠 아주. 그러면서 저글링과 무탈을 계속해서 뽑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정규 선수 점점 불리해지는데요. 일단 센터 쪽에 저글링을 좀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마는 멀티 시도한 정규 선수 다시 한번 들어가죠. 이번에는 멀티 쪽으로. 아 그러나 뭐 그 앞에 지금 다량의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약간 피드가 아 들어가지 못하는군요. 지금 무리하죠 이건. 자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이 완전히 선멸을 당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주인 피드로 러시리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은 그렇죠. 스쿼지로 모탈의 숫자를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큰 피해를 못 줍니다. 그러면은 뭐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뭐 거의 뭐 네. 상대가 안 됐죠. 그렇죠. 네 번째 해철인데요. 예, 해철 다섯 개요. 앞마당까지.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게 말이죠. 점점 크게 밀려서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예, 이 무탈 러시를 막기 힘들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또 드론 보세요. 드론 엄청 많이 뽑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드론을 뽑는 이 여유. 네. 주인 선수의 역시 대단합니다. 자, 무탈이 네. 앞마당 쪽에 아스코지로 해봅니다만은 별 효력이 없고. 예, 자, 앞마당은 뭐 보지도 않고 바로 들어옵니다. 안마당이 위험하죠. 지금 가스는 많지만요 일단은 무탈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저울 러쉬를 한다고 해서 저울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라서요 쉽게 러쉬도 성공 못하고. 네. 지금 정윤 선수의 참 상황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참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빈드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점점 벌어진 게 말이죠. 정윤 선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안마당 쪽이 지금 저글링을 계속 보내봅니다만은 자 저글링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듯 정윤 선수. 그러나 무탈과 저글링으로 방어하는 주진철. 그러면서 상대방의 멀티 공격하는 주인철 승리. 1차전 주인철.